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오늘 금요 예상을 녹화를 좀 일찍 시작을 합니다. 지금이 오후 점심 먹고 지금 바로인데요. 1시 좀 넘었습니다. 오후 1시 좀 넘었는데 오늘은 좀 낮에 좀 녹음을 하려고 제가 좀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뭐 요 뒤에 블라인드 거으니까 저희 집 돌담도 나오고요. 마당도 나오고 그렇죠. 제주도는 어디를 가든지 다 저렇게 돌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보안이 될까 해서 캡스 그 보안 거를 다르려고 그랬는데 주인 아저씨가 웃으면서 제주도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시내 아니면 살아보니까 역시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4월 22일 4월 4주차입니다. 4월은 5주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4월 4주차인데요. 금주 경마도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했으니까 뭐 좋은 결과가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아주 그야말로 싹쓸이를 했었는데요. 배당은 배당대로, 한방은 한방대로. 자, 금주도 금요 경마, 제주, 부산 좋은 승부 경주들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제주 경마 확실히 한번 때려 먹자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죄송합니다. 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방송 끝나고 바로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적어도 한두 시간 전에는 좀 입금을 해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끔이 아니죠. 많습니다. 그런 분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들어오시는데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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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들어오시면 6만원 아니에요. 근데 제가 3일 들어오면 5만원으로 만원 할인을 해드리는데 금토일 하실 분들은 5만원을 입금하시고 좀 만원이라도 세이브를 하시길 바라면서요. 현금 문자 좀 이런 시간에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게 제가 좋은 게 많다 그랬죠.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또 재밌는 하루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를 공지를 합니다. 제주는 3경주부터고요. 제주 3, 4, 7, 부산은 1, 4, 6, 8. 1, 4, 6, 8.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4경주와 7경주고요. 부산은 6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10번마 명성질주입니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마필들, 발빠른 마필들도 좀 안쪽에 몇 두가 있는데 자, 얘는 선입으로도 외곽 2선, 3선 물고 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놈이기 때문에 비록 기승기수가 이성민 기수라고 할지라도 뭐 능검 때부터 호흡을 맞췄던 그런 기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거로 봅니다. 10번마 명성질주를 쌍복 대가리 놓고 자 후차권에 제대로 한방 찍어먹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 3번만 명성질주를 대가리로 안쪽에
일본만 흑룡부대 일주일 만에 출주했죠. 지난주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약간 늦추입으로 인기 9위 팔리고 3착을 했는데, 얘도 이제 4등급에 올라갈 때가 됐죠. 레이팅도 꽉차 있고 37, 부담 중량도 58인데 빨리 올라가야 부담 중량도 내리고. 그래서 1번마 흑룡부대에 추입. 자, 2번마 불꽃 질주입니다. 직전 경주에 대끼리로 팔리고 부러졌죠. 이제 휴양 갔다 와서 두 번째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강력한 도전마 중에 한 놈이고요. 자, 요거 제가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4번마 블랙공주입니다. 직전 경주 인기 10위에 있다가 날라왔는데, 침력이 좀 있었어요. 끝걸음이. 거기다 4kg 감량에. 이거 아마 거의 백판일 건데, 4번마 블랙공주. 자, 5번마 탐나 인기가, 이거 분명히 대끼리 준대끼리 갈것 같습니다. 직전에 강수환이가 입상을 했고, 직전에는 김용섭 기수가 타고 선행 갔다가 부러졌죠. 자, 요번 경주 차분하게 따라가면 되는데, 김용섭 기수의 인기마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다른 마필도 많고. 자, 불안한 인기마 5번마 탐나 인기 말씀드리고, 자, 6번마 백두 창가도 인기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전현준 기수가 또 탔고 두번 연속 입상을 했다가 직전 경주는 그냥 잡바위를 해놨습니다. 레이팅 올라간 편성에 올라와가지고. 자, 그래서 요번 경주 이 5번, 6번이 좀 팔리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5번, 6번은 뭐두 마리 다 꺾을 지금 생각입니다. 5번, 6번. 뭐 현장에서 한번 체크를 더 해보고요. 징검다리 본 예상에서는 여러분들께 꺾는 말로 인기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마 웅진 기상이죠. 웅진 기상. 직전에 비록 650만원짜리고 800m 경주거리고 했지만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9번마 웅진 기상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10번마 명성질주를 놓고 제가 언급해드린, 자, 불안한 인기만은 다 뒤로 싸잡아 놓고요. 조철이 언급을 드린 고놈들 중에서 한 방을 때리고, 요거 딱한 말이요. 4번마 블랙공주는 분명히 안 팔리는 말이니까, 뭐, 삼복이나, 삼쌍이나, 자, 요런 거, 챙겨가시면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10번마 명성일주를 대가리로 놓고 딱 걸린 한 놈,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이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 자, 요번 경주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경마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예측권 20장 한방 갑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올려놨습니다. 레이스 포인트에.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이번 경주도 있죠. 바로 1번마 황금향입니다. 뭐 제주도 오면 레드향 뭐 무슨 향향 많죠. 자, 1번마 황금향, 직전에 휴양 갔다 와서 곧바로 들이댔죠. 추입으로 날라 들어왔는데 상당히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뭐 선추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강수환 기수 믿을 만한 등짝이고요. 뭐 부담 중량 3.5가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5살짜리인데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는요, 1번마 황금향.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아, 이거 제대로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제대로 찍어먹기 한 방인데, 자, 요번 경주 이 4번마 황금왕을 놓고 어떤 놈에다 갖다 들이가냐. 일단 조금 팔릴 놈들이 이 전현중 기수가 기승을 한 5번마 최상위 직전경주 다영이가 조금 늦발을 했던 그런 마필, 늦게 올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요번에 전현중 기수로 딱 바꿔놓은 게 승부 한번 해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7번마 성산대로도 요것도 직전경주 냄새가 좀 났죠. 김영석 기수가 꾸역꾸역 잘 타오다가 2월달부터 입상도 하고 직전경주는 뭐 완전히 잡바위 모드로 들어갔었습니다. 요번 경주 7번마 성산대로 승부 의지만 있으면 또 한방짜리로 좋아 보이고, 자, 8번마 황금제국입니다. 황금제국 직전경주 우리가 A급 승부로 놓고 때려먹었던 멘탈, 그 다음 경주도 또 대가리를 쳤죠. 박성광이 상대가 좀 강했던 8번마 황금제국이 요번 경주는 해볼만한 그런 상대를 만났죠. 최근 상승세에 있고, 자, 원유일이가 이번에는 탑니다. 그래서 5번, 7번, 8번, 자, 이런 세력들이 있고, 자, 여러분들께 요번 경주도 뭐 거의 이것도 백판짜리일 것 같은데, 요즘에 안득수 기수가 배당을 잘 내죠. 착차는 8착입니다. 착차는 8착인데, 제가 여기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그랬죠. 착차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6번마 미소전략, 자, 요거는 W 마필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이 그 진검다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W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삼복이나 삼상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마필 중에는 4번마 새로운 태양도 좀 팔릴 텐데, 뭐 선행 넘어가서도 좀 짧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요거는 좀덜 보는 마필이고, 10번만 멋진 기상도 아마 이게 조금 팔릴 겁니다. 약간 직전 경주에 어부지리 냄새가 났어요. 4착으로 올라왔는데 약간 어부지리 냄새가 났던 10번만 멋진 기상도 덜 보는 마필, 4번 10번 요런 거는 좀 정리를 하고, 1번 황금향에, 5번 최상위, 7번 성산대로, 8번 황금제국, 자, 요런 마필들인데, 그 중에 W는 안득수 기수가 기승을 한 6번마 미소전략이 W다. 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로 찍어먹기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상한가 한방 돈자들 준비하셔가지고 시원하게 한걸 하시자고요. 자,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7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6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71에서 11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제주경마는 세 개가 다 찍어먹기 승부로 골랐고요. 부산은 달러박스 두 개, 찍어먹기 두 개인데, 자, 이 마지막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찍어먹기 승부라는 거는 대가리를 놓고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마건수를 어떻게 압축을 해서 환수를 맞추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자, 요번 경주 제가 위에다가 불안한 인기마가 드글드글하다, 대가리는 있는데 이놈저놈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번 7경주 대가리 마필은 바로 직전에도 우리가 놓고 때렸던 4번마 돌격개시, 놓고 때린 게 아니죠. 주력으로 적중을 했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 경주가 중요한 경주죠. 바로 이 7번마 동서제왕입니다. 동서제왕.
여러분들 조철의 문자 팬들이시면 확실하게 기억나는, 자, 우리 메인 승부. 자, 여기 지금 인기 6위로 나와 있는데 사전 인기도에 점 하나 없었습니다. 아주 백판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조철 팬분들이 조철의 메인 승부니까 좀 많이들 사신 것도 가미가 됐을 것 같은데, 아마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서 이 9번마 동서제왕을 아예 대가리 놓고 때린 놈은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인기 여기 6위였는데 요 놈을 아예 백판을 대가리로 놓고 메인 승부를 들어가가지고 복승식만 39.5배, 40배 나왔죠. 쌍승식은 비록 뒤집혔지만 요만큼 모자랐어요. 메인 승부 40배짜리 기분 좋게 해결을 해줬던 멋쟁이 동서제왕인데, 자, 과연 4번마 돌격계시는 요번에 인정인데, 곽석이가 다시 올라간 7번마 동서제왕, 자, 이번에는 인기마로 팔립니다. 아마 최저배당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놈을 인정하고 한방 더 쉘이 조질 건지, 아니면 꺾고 다른 놈을 또 노릴 놈이 있는 건지,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습 선행 까고 나갈 1번마 신촌바람. 근데 4번마 돌격계시가 워낙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마 신촌바람 안쪽에서 뭐 그냥 푸닥대다 마를 것 같고요. 자, 2번마 송악창가입니다. 얘도 선행을 나갔다가 바로 넘겨주고 이제 선입전개를 했는데 출주 공백이 좀 있죠. 보니까 앞다리가 좀 안 좋아갖고 좀 쉬었더라고요. 자, 이번에 전현준이가 탄 만큼 다시 한번 승부 의지가 좀 있어요. 직전 경주는 64kg였는데 이번에 61로 부담 중량도 좀 빠졌고요. 자, 요거 5번마 빛의 영광이 수상한 놈이죠. 얘는 레이팅 200점까지에서도 뛰던 놈인데 레이팅 115로 내려놓고 지금 두 번 모두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6번마 삼다오걸이죠. 장기 공백 제주 도지사배 뛰고는 요번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질병 내역을 찾아보니까 질병 내역은 없어요. 그냥 푹 쉬다 나왔나 봅니다. 재검을 기가 막히게 받았는데, 자, 장기 공백에 따른 그게 우려가 좀 되고, 동서제왕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제가 기억하려고 백판 놓고 메인족 좀 써놨죠.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조철하고 사내가 잘 맞는 놈이죠. 언젠가 이 한참 전에 그때도 덜 팔릴 때 제가 1번 게이트에서 쏘고 나갈 동서제왕이 대단하다. 그때는 선행을 가갖고 깔끔하게 또 적중을 했었던 조철하고 아주 사내가 잘 맞는 놈이에요. 현장에서 요놈 어떻게 처리가 될지 현장에서 좀 함께 해주시고, 자, 외곽의 9번마 절대패왕도 직전에 인기 1위 팔리고 졸전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수환이가 정신 차리고 탈 거고요. 자, 이성민이의 10번마 큰암시대까지 꾸역꾸역 외곽에서 감기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요번 7경주 메인 승부는요, 불안한 인기마가 드글드글하다, 4번마 돌격계시는 인정을 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7경주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찍어먹기 한방 멋지게 한번 갈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난땅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경마 3경주, 4경주, 7경주, 제주경마 3경주, 4경주, 7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경마가 1, 4, 6, 8, 제가 이거 잠시 자료를 좀 준비할 동안 여러분들 그 월정액 안내도 좀 보고 계시고요. 제가 이거 잠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월정액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월정액 하시면 진짜 많이 절약이 되니까 많이 이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경마로 넘어갑니다. 부산은 1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죠. 자, 부산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부산 1경주.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3세 마필들 경주입니다. 자, 부산 1경주. 직전 경주에 외곽을 뺑뺑 돌고 후미권 돌면서도 멋지게 날라들어왔던 3번 마 적도 전사. 신임 조교사 김영민 조교사한테 선물을 줬죠. 자, 요게 이제 경주 경험이 쌓이면서 약한 상대들 만났고, 이번 경주 뭐 다시 한번 날라 들어오는데 별 무리가 없을 3번 마 적도 전사를 놓고 한방 찍어 먹을 예정입니다. 자, 먼저 1번 마 퍼플 망고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요. 오랜 공백 이후에 나오는데 재검 주행 검사 봤는데 셌어요. 상대가 블루치프하고 같이 뛰었는데 1분 02초 괜찮죠? 그죠? 당연히 뭐 블루치프하고는 차차가 있게 들어온 거고. 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나가면 되는 거죠. 다시 반수 아낄 이유가 없고. 2번 마이 투트브레인이 앞말이긴 합니다만은 경주 경험이 쌓이면서 안쪽에서 전개가 좀 유리해졌습니다. 자, 서강준 기수의 감량 여전히 있고, 이게 능검받을 때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던 마필이었고요. 데뷔전에서는 출발하면서 대가리 쳐박고 낙마할 뻔했던 마필이죠, 현명이가. 직전 경주는 이제 외곽 돌다 4착으로 올라왔는데 안쪽 게이트 2점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 이 4번 마 감동 에너지도 조금 팔리는데 얘는 윤영석 기수 별로 기승술이 별로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어쩌다 한번 배당이 좀 나올 때는 좀 찾아가고 싶은데 들어와도 별로 손이 가지 않는 그런 마필, 4번 마 감동 에너지 요거 인기 마필일 것 같고요. 자, 4번보다는 그래도 8번 마 노블 스트릿은 노블 스피릿. 박재희 기수가 주행 검사를 받아놓고 페러비치가 탔다. 뭐 아예 가망성이 없는 놈 같으면 페러비치 태웠겠습니까? 박재호 마방에서. 뭐 이런 똥말들을 자꾸 주면은 페러비치가 이 방에 안 가죠.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이고, 기록상도 유현명이가 02초대에 끊어놨던 그런 마필입니다. 앞선 능력도 맘먹으면 있고. 자, 8번 마 노블 스프릿. 마지막으로 한 마리 더이 11번 마 닥터 펜타곤이죠. 닥터 펜타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조금 더 몰릴 겁니다. 이제 휴양 갔다 두 번째 뛰는데, 이 말은 외곽에서 갈고 선행을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아직 좀이 신마 특유의 그 검중검중되고 좀 자세가 좀 아직은 높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거를 문세영 기수가 과연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자, 요런 게 관건인데요. 자, 결론은 이 3번 마 적도 전사, 3번 마 적도 전사,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뭐 후착 깔끔하게 한방 찍어 먹으면서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깔끔하게 또 적중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1경주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부산 4경주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요, 방송 시간에 그냥 이거 화면만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께 올려놓고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라고 할까 그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조철이 좀 주절주절 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목이 좀 아파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는 시간이 좋기 때문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산 사경주 오늘 두 번째 딸라박스 승부입니다. 오군 강자 편성입니다. 자, 오군 강자 편성인데요. 이번 경주는 어떤 놈이 대가리가 팔릴지 아마 1번 막 하늘강자가 팔리긴 팔릴 것 같습니다만은 불안한 인기 1위로 갈 거예요. 인기 1위가 팔려도 불안한 인기 1위로 갈 겁니다. 조철이 오고 월요일 날 청어보스를 추천을 하려고 그러다가 대안으로 하늘강자를 추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군 센 놈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1번 마 하늘강자부터 볼까요? 자, 이 박제희가 기승을 했는데, 자, 요번에 이제 승군전입니다. 요번에 승군전인데, 승군전이라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최근 조시가 바짝 올랐어요. 박제희 기수가 재검도 잘 받고, 내리 3연타로 갖다 때렸습니다. 비록 능검까지 포함이지만 3연타를. 자, 다음에 2번 하디 찰리입니다. 선행만 편하게 가면 한고라 꽂죠. 서승훈이 뭐 선행 말몰이 잘하는 기수고. 4번 마 최강 큐피드도 2번 하디 찰리와 함께 선행 경합을 좀할 마필인데, 다실바기스도 만만치 않죠. 2번, 4번. 선행 가는 놈은 온다. 자, 이 7번 마 판타스틱 러브입니다. 자, 얘는 요 직전 두 번, 모주노, 다실바, 경주 전개를 좀잘못 풀었고, 얘는 1400에 올라오니까 완전히 한타가 부족이에요. 그나마 1200에서는 나름 잘 뛰었죠. 자, 이번에 1200으로 내려온 7번 마, 판타스틱 러브. 자, 승군전 맞았지만 부담 중량 가보여지고 승부기수 기승을 한 유연명 기수의 8번 마, 블루카슨. 자, 얘도 외곽 선행, 선입. 좋은 마필이죠. 거기에 조금 덜 팔리지만 이 9번 마, 플로링 리버. 이 마필도 3착으로 승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덕분에 부담 중량이 좀 많이 내려갔고요. 자, 이 강은성 마방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적중 비적중을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 강은성 마방은 마방을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5칸인가 6칸 뺏겼죠. 그러니까 뭐 남은 마필들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조건 강승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강은성 마방은 9번 마 플로링 리버 W고요. 자, 마지막으로 11번 마 그린치타 재검이 아니라 직전 경주에 상당히 그센 놈하고 붙었어요. 함양은 선삼. 함양은 선삼하고 붙었는데 4착으로 밀렸죠. 선행 갔다가 자, 이번에 김용근 기수로 바꿔놨어요. 자,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이번 경주가 저는 무조건 터졌다. 100길이도 요거 10배 이상은 되겠다. 자, 조철이 일단 첫 번째 추천한 마필 중에 한 놈은 1번 하늘강자고요. 자, 요 하늘강자에 붙여서 한 방이 나갈지 아니면 조철이 노리는 한 놈, 하늘강자와 고놈 달라박스 한 세트입니다. 자, 고놈에다가 한 방으로 이빠이 조지는 자, 제가 1200 적정거리 만난 달라박스 한놈 놓고 때린다. 자, 요거 배당이 주력으로 한방 걸리면 무조건 상한가 가는 거고요. 받치기로 들어와도 뭐 충분히 때릴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사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육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의 1200 핸디캡 국산 육경주 1200입니다. 역시나 선행 경합이 또 상당히 머리가 아픈 그런 경주입니다. 뒤에 등산객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저런 것도 보이고. 자, 이번 육경주는요, 요번 거도 제가 그 월요일 힐링 라이브에서 추천을 드렸던 7번 마 크라운 킹스타가 또 출주를 합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지금 레이스 포인트에 부산항 갈매기가 인기 1위냐, 부산항 갈매기가 인기 1위냐, 그거는 인기 1위 팔려나갈 6번 마 부산항 갈매기를 제가 좀 불안하게 본다는 그런 사인이겠죠, 여러분들한테. 자, 부산항 갈매기 직전 경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종일간 경합을 하면서도 끈끈하게 대가리 까고 이제 승군을 했는데, 아, 승군은 아니죠. 자, 이번에 이게 선행을 갈 수 있겠습니까? 1번 에이솔로몬, 5번 스톰 투 윈, 그 다음에 7번 크라운 킹스타, 11번 골든, 이게 다 6번 마 부산항 갈매기와 함께 선행을 갈 놈들인데, 자, 이걸 따라가는 선입전개로 과연 부산항 갈매기가 버틸 수 있을까? 자, 이게 조철이 안진위원하고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우리 배은정 마주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은정 마주님의 마필은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는 별개로 우리 제주재란하고 저하고 같이 배은정 마주님이 하시는 제주도에서 하시는 카페에 가서 놀러가서 컨텐츠도 찍고. 자, 6번 마 부산항 갈매기 이런 거는요, 제가 만약에 마주님한테 이거 어떻대요 물어보면요, 99% 무조건 강승부예요. 물어보라 말합니다. 배은정 마주님 마필도 거기다 19조 김영관 마방이죠. 이거 뭐 간이 안 간이 부담 중량이 58일에서 요번엔 좀 힘들 것 같아서 덜 간다, 이런 건 다 개소리입니다. 말이 뛰어가지고 58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을 못 이기고 선행 경합을 하다가 못 이기고 이런 것 때문에 부러지면 부러지는 거지, 그게 없다고 나와서 부러진다, 이거는 개소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배은정 마주님은 그런 야삭꾸리한 거, 야리 쪼경 막 이런 거 안 하시는 분이니까. 자, 일단은 최선 승부라고 보고 제가 메인 승부를 잡았습니다. 자, 최선 승부라고 할지라도 부산항 갈매기가 너무 지금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많이 늘었고 58, 선행 경합도 좀 있고, 그래서 자, 요런 경주에 딱 걸린 달러박스 한 놈,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데요. 자, 일단은 게이트 잘 받은 1번 마 에이솔로몬 있죠. 왼쪽 다리 인대염 때문에 장기 공백이 좀 있는데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잘 나갔죠, 얘가 에이솔로몬이. 초승훈이 자가용인데 제법 보니까 앞선 능력도 있고 직선에 들러올 때도 이 1군 점버 블레이드하고 뛰었는데 꼭 잡고 좋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1번 마 에이솔로몬 1번 게이트에서 아낄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거 아끼면 뭐합니까? 아끼면 똥돼지. 이렇게 장기 공백 오래 쉬어놓고, 그죠? 조건이 좋고. 자, 2번 마 잣나무길입니다. 야, 이 마필이 은근히 세요. 그죠?
이마필이 은근히 세. 그 직전 경주는 제가 적중을 했는데 요 직전 경주는 제가 놓쳤어요. 여기서 얘가 되겠냐. 아주 널널하게 이차가더라고. 그래서 직전 경주도 긴가민가하고 주력은 아니지만 받치기를 해놨더니 역시나 기대에 부응을 하면서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 2착 승부를 했는데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 선입전개 충분히 가능한 W 2번마 잔나무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 5번마 스톰트윈이 좀 팔릴 건데 능검 모습만 보면 상당히 좋았어요. 외곽 2선에서 꼭 잡고 이 능검 같이 뛴 놈들이 다 하위군이야 얘보다. 그러니까 능검 모습이 당연히 좋아 보이죠. 그런 모습이 좀 찝찝하지만 아무튼 능검 자체로는 잘 받고 왔다. 7번마 크라운 킹스타는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8번마 상승보에도 이거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기록이죠. 3전 모두 1등 2등 3등 이랬는데 직전 경주는 선입전계로 올라왔어요. 근데 8번마 상승보이가 요번에 낄 자리는 없을 것 같아. 인기마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 8번마 상승보이. 자, 9번마 남도퀸. 9번마 남도퀸. 이마필도 은근히 센 놈이죠. 요마필도 배은정 마주님 겁니다. 9번마 남도퀸. 그러니까 배은정 마주님께 두 마리가 나옵니다. 6번 부산항 갈매기, 9번 남도퀸. 자, 요거 두 마필의 승부이지. 이 정도는 조철이 딱 캐치를 하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거 부산 6경주 배은정 마주님의 마필 두 마리 6번 부산항 갈매기와 9번 남도퀸. 자, 요 두 마리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벌써 깔끔하게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마필들 안에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자, 그 중에 제일 좋은 놈 두 마리 한 세트로 갔다 때리는 경주가 바로 부산 6경주인데요. 그 한 세트 중에 한 놈, 한 세트 중에 한 놈, 그 놈이 바로 7번마 크라운 킹 스타다. 요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한 놈,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중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때려 잡자고요. 자, 부산 6경주였습니다. 아, 부산 이제 마지막 8경주입니다. 2등급 14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8경주는 대가리 하나 있죠. 직전에 늦발하면서 우리 막공 깼던 바로 5번마 대암장군입니다. 걸음발이 무조건 남았고 입상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는데 초반에 좀 주춤주춤 되면서 늦발을 한 게 아쉬움이 나왔던 이놈은 앞선에도 붙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뭐 꼭 선행이 아니라 2, 3반매 선두권에 딱 붙어서 가는데 대부분의 유연명에서 페로비치 기술로 바꿔놨습니다. 5번마 대암장군 대가리 의심하지 말자. 5번마 대암장군은 요번에 대가리가 왔다. 자, 후차권에 예치권 20장 메인 승부를 어디다 때릴 거냐. 자, 지금 총 10마리 단초란 출주인데 딱 구멍수 압축해서 불안한 인기마필들을 싹 꺾어야 됩니다. 먼저 자, 1번마 소모치고 직전 경주의 상대가 셌어요. 뭐 로키스카이, 에이커스트림, 온누리 질주 4위 팔리고 4위 뛸 만큼 뛴 거예요. 인기 순대로 능력 순대로 들어왔습니다. 직전 경기 1, 2, 3, 4 팔린 거 1, 2, 3, 4대로 들어왔죠. 그 중에 요 6번마 온누리 질주가 요번에는 7번 달고 같이 뛰죠. 이 로키스카이나 에이커스트림은 지금 없고 자, 1번마 소머치고가
이번에 할 만한 편성을 만났다. 자, 박재희 기수고요. 자, 요거 해피피버가 2군 올라올 때까지는 아주 승승장구 올라오다가 이놈이 어느 날 갑자기 발주가 막 고착성 발주하고 발주가 뭉그러지더니 거기에 또 허리, 얘는 고질적으로 허리가 좀 안 좋아요. 요배통. 여기도 요배통 5회로 나와 있죠. 요배통 치료를 상당히 오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안 좋은 놈들은 손으로 이렇게 말 등 꾹 누르면 움찔하고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살 때 그 허리 요배통 체크는 그렇게 합니다. 그 등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갖고 꾹 누르면은 이상 없는 놈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허리가 아픈 놈, 요배통 있는 놈들은 꿈찍꿈찍하고 그렇게 움직여요. 아무튼 이 해피피버 말의 기본 능력은 있는 놈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사고 쳐도 칩니다. 이런 놈은. 자, 요거 현장에서 여유가 되면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문자를 안 보내도 한 구멍 살짝 뭐 1, 2만 원만 받쳐놔도 얘는 대가리 붙여서 뭐 한만 못해도 한 30배는 나올 것 같으니까 한 1, 2만 원만이라도 선복승이라도 받쳐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력으로 뭐 때리라 이런 거는 말씀 못 드리는 마필이고 왜 다른 마필을 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3번마 소닉 킹이지가 많이 팔릴 거예요. 이놈도 직전 경주 상대가 상당히 셌죠. A급 상대들이요. 영웅 루이스, 석세스 파티, 대함장군, 소모치고 얘도 뛸 만큼 뛴 건데 뭐 영웅 루이스, 석세스 파티 얘네들은 뭐 1군 가서도 다 입상을 한 마필이고 이제 대함장군도 이제 1군 올라갈 놈이고 자, 소모치고하고 소닉 킹 이지하고 대안으로 좀 팔릴 거고 자, 요거 4번마 월드 투데이 김혜성 기수 얘는 딴 거 없죠. 기습 선행 한번 까보는 겁니다. 선행에 성공하면 가능한 마필이고 선행을 못 가면 좀 머리가 아픈 놈이고요. 자, 요 6번마 금화사이킥이 이게 대끼리가 갈 것 같은데 네, 19조 금화산 없고 또 이 김용근이 직경경주 2착 승군을 하긴 했지만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외곽 2선에 꽉 붙어갖고 경합하면서도 뭐 착차 없이 2착인데 자, 6번마 금화사이킥이 대끼리 팔린다.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 상대 싸워왔던 상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바벨리트가 대가리를 쳤고 뭐 콰트로맥스, 패션블레이드, 에이스데이, 킹 오브 더 매치, 로키스카이 이런 마필들한테 다 졌어요. 온누리 질주한테도 지고 로키스카이한테도 지고 그죠? 요게 좀 과잉기 같아요. 6번마 금화사이킥이 현장에서 아마 이거 분명히 대길이 갈 거예요. 요게 좀 약하게 보인다. 자, 여러분들 요거 힌트 드린 겁니다. 메인 승부 힌트. 잘해야 바치기다. 자, 7번마 온누리 질주도. 조판상은 이놈이 5번 대함장군 빼고는 제일 세죠. 인 구미로 보나. 그죠? 자, 7번마 온누리 질주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9번마 원더풀 모닝에 주행심사를 현명이가 받고 모준호가 타고 뒷구녁에서 그냥 누르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 조인건으로 바꿔놓고 26조에서 또 W승부 한번 나올 수가 있는 마필 9번마 원더풀 모닝까지. 자, 그래서 요번 8경주는 불안한 인기말을 잘 꺾어야죠. 8경주. 자, 5번마 대함장군을 놓고요. 이건 대가리 왔습니다. 뭐 늦발을 해도 이거는 대가리가 왔고 대함장군을 놓고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서 뭐 소머치고 소니킹이지 월드투데이 금화사이킥 온누리질주 뭐 원더풀 모닝까지 자 꼬랑지가 너무 많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단평을 다 해드린 거죠. 제가 말하는 중에 아 요놈은 조철이가 좀 덜 보는 거구나 다 힌트가 나가죠. 자, 요 중에서 조철이 멋지게 찍어먹기 한방
삼삼한 배당으로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8경주에서 여러분들께 만관의 행구라 또 상한가 때려가지고 여러분들 지갑 두툼하게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자, 4월 22일 금요경마 제주 부산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날아가겠습니다. 제주 3경주, 4경주, 7경주, 부산은 1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그 중에 메인 제주는 4경주, 7경주, 부산은 6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주시고, 한 달 월 정액 이용도 여러분들 많이 참고들 하십시오. 그리고 정액제 요금은 가능하면 밑에 새마을금고 계좌로 좀 넣어주시고요. 같은 계좌로 너무 많이 쏠리니까 일을 좀 분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신한은행 계좌나 새마을금고 계좌나 두 개가 다 똑같이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22일 금요일 예상 모두 마치고, 저는 금요일 내일 좀 더 좋은 예상, 멋진 예상, 한구라 예상, 무조건 이기는 예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